저도 사실 혼자서 놀고 막 혼자 밥 먹고 혼술하는 거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혼자 여행을 제가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. 근데 이제 막 좀 혼자만의 사색에 잠기면서 약간 나를 좀 찾으면서 막 사색에 잠기는 그런 감성 숙소가 영덕에 있는 거예요. 산이 보이고 바다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. 거기서 혼자 사색에 잠겨서 뭔가 고민과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또 게를 좋아하잖아요. 아이 말고 어이 먹는 게. 근데 또 영덕이 게로 유명해가지고 게도 먹고 오늘 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해볼까 해요. 아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. 아 요즘 진짜 내가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. 나도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네. 뭔가 빨리 공유해주고 싶어. 대게도 그리고 바뀌어가는 나도. 그래서 우선은 대게를 좀 푸시러 가볼까요? 우와 쩐다. 이거 보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선생님 근데 저 혼자 먹을 건데 가격이 어떻게 돼요? 보통 뭐 코스로 드실 때 하는 거 그냥 팀으로 코스요? 코스로 할 것 같으면 사이즈가 조금 무거워야 되거든요. 작은 1인당 한 마시 하시는데 저쪽에 보시면 13짜리, 15짜리, 18짜리, 20짜리인데 그게 지금 혹시 가격 말씀하시는 거예요? 맞아요. 진짜요? 비싸요. 이거는 15짜리 13으로 해줄게요. 진짜요? 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뭐 이거는 무례예요. 우와 이거 이게 다 코스에 나오는 거예요? 무례 이거 무례. 너무 행복하다. 뭔가 맨날 약간 맨날 사무실 집, 사무실 집, 촬영 집, 촬영 집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가 좀 어렵잖아요. 친구들이랑 오면 뭔가 대화를 계속하고 뭔가 말을 계속 하잖아요. 근데 혼자 오니까 그냥 혼자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네,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저는 31살이잖아요. 조금 인생에 약간 현타 오는 시기라고 해야 되나? 살짝 그런 게 있어. 나한테 엄청 공감이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진짜 나랑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해. 31살이 되고 뭔가 나는 아직 정신 연령은 아직 N인데 왜 나는 나이 이렇게 먹었으면 나의 책임의 무게는 왜 이렇게 크며 하지만 난 아직 그냥 철없는 애기이고 싶은데 하지만 난 어른이야 이런 뭔가 현타? 존나 무섭게 생겼어. 무서워. 미안해. 그렇답니다 여러분. 걔 말하면서 웃고 가지? 근데 풍경이 너무 예쁜데? 이 풍경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건가? 너무 예뻐서? 예쁘다. 사진 찍을까? 왜 이렇게 울 것 같지?
이거 우리 갑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? 아빠랑 엄마랑 오빠랑 꼬니랑? 근데 진짜 이런 데 여행 오잖아 혼자? 뭔가 나만 너무 좋은 거를 즐기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미안한 느낌이 살짝 들긴 해. 난 지금도 되게 처먹고 고기 사러 왔는데 그래서 숯불 하려고. 아 맞다, 사장님 숯불 하냐고 물어봤다. 네, 숯불 필요해요. 냉. 이거 혼자 먹을 거거든요? 혼자? 기계 많이 없는 걸로. 이거는 맛있어. 고추참치. 아 진짜 아인가 봐. 홍콩 너무 재밌는데? 술 먹을 때 고추참치 뭐 참깅. 아우 뭐야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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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 너무 예뻐. 우와. 거기가 되게 예쁘더라고요, 펜션이. 네, 진짜 막 산이랑 바다가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왔어요, 영덕에. 이게 좀 여기가 특이한 게 산 속에 있어가지고 이 산 안에 있어요. 이야, 이거 이 길을 올라간다고요? 네. 좀 빡세다.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여기 맞아요. 죄송해요. 여기 좀만 더 들어가시면 있는 것 같은데요? 여기 안에 못 들어가요. 그래요? 그럼 제가 여기서 내릴게요. 술을 너무 많이 썼나? 뭐야? 야 뭐야? 여기 뭐야? 여기 뭐야? 이 스티커 마디즈에서 펀딩해가지고 한 달 기다려서 산 거 있는 거. 블루투스 연결 대기 중이에요. 약간 제가 혼자 감성에 빠져가지고 훌쩍거리는 게 다 이해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혼자 노는 거의 묘미거든요. 트럭에서 올까 이제? 너무 어두운데? 진짜 아까 영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하고 싶은 말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.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항상 그 이제 유튜브에서 보여줬던 제 이미지가 뭔가 엄청 어리고 너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? 주변 사람들이 막 조언도 많이 해주고 좋은 말도 많이 해주는데 너무 현수는 감정적이라서 저걸 수용하지 못한다 라는 댓글 사실 옛날에 봤을 때는 저도 사실 그때는 못 받아들였어요 솔직히. 경기는 오빠 바로 잘하고 내가 열 번 얘기하잖아. 아니 내 삶이잖아. 아니 개인적으로 삶이 없을 수 없지만 라이, 라이. 촬영이 지장이잖아. 촬영 지장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재미없게 했어? 뭐 왜냐면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조금 오글거리고 어린 생각이긴 한데 아 이게 난데 어떡해? 나를 만날 거면 너가 받아들여. 나는 바뀔 수 없는 사람이야. 옛날에 사실 진짜 어린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어. 사실 어린 것도 아니다. 진짜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. 근데
요즘에 진짜 생각이 정말 정말 너무 많이 바뀐 게 내가 바뀌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나한테도 좋은 사람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. 진짜. 그래서 뭔가 변해간다는 이 뭔가 성장 과정을 너무 님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. 왜냐면 님들이 항상 나를 되게 걱정하고 막 나도 님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거지. 왜냐면 나는 이제 결핍이 많았잖아. 뭔가 자존감도 되게 낮고 누군가의 말에 엄청 많이 흔들리고 뭔가 누군가와의 헤어짐에서 너무 힘들어하고. 근데 이거 누구나 다 겪는 그런 거잖아. 한 번쯤은 자존감 낮아지는 사람도 있고 헤어지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는 적도 있고 그냥 뭔가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.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TMI일 수도 있지. 어쩌라는 거죠 현사님? 그래도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내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힘을 냈으면 좋겠는 마음에 하는 말이니까. 그 변해 좀 보러 갔다 와볼까?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보여주고 싶은데 아, 나 안 보이겠지? 같이 보고 싶다 너네랑. 그럼 여기 아, 안 보이네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인다. 미안해 미안해 나만 봐서 미안해. 오빠도 어쩔 수 없다. 분위기만 느껴. 와 너무 예쁜데? 저희 좀 오세요. 오늘 또 절대 노래 노래를 듣고 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행복해집시다. 그리고 같이 성장합시다. 그대 눈엔 도망가자임. Who the fuck?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